일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분모가 0될 리는 없어 보이니까 복잡한 그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곡선 fx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이다. fx와 x파이로 둘러싸인 부분은 s2다. 어디가 양수인가? 그거는 계략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항상 양수다. 그러면 코사인 얘만 따져보면 될것 같은데, 얘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양수인 거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양수인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넘어가면 음수겠죠?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음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생긴 건잘 몰라도. 그래서 미분해서 완벽하게 그릴 건 아니지만, 뭐 계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그러면 S1이라는 부분은 이쪽 부분인 거고, S2는 fx, x축, x파이니까 S2는 여기가 되겠다. 적분을 확인할 텐데,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는 것은 그냥 내비두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는 것은 음의 값이 나올 테니까 넓이 하면 마이너스로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S1은 그냥 적분할 겁니다.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분모가 간단해지는 게 좋으니까, sin x 플러스 2를 t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cos x dx가 dt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다 없어질 것 같고, x에다가 0 대입하니까 t는 2가 됩니다. x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t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t분의 1이 되고, cos x dx가 dt가 되더라라는 형태죠. 그렇다면 ln t에다가 2와 3을 넣으세요. 그렇다면 ln 3, ln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S2는 마이너스를 해줘야지만 넓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식은 똑같으니까요. 얘도 똑같이 제한을 할 테고, 마이너스에 2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3이 되고, 여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t분의 1에 dt가 되는데, 이거 경계를 순서 바꾸는데 이거 마이너스를 써버리면 그냥 2, 3으로 적어줘도 되겠죠. 그럼 2, 3으로 바꾸고 적분에다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 ln t에 대해서 2, 3 같은 값이 나오네요. 둘을 더하세요라고 했습니다. S1 더하기 S2는 이걸 합쳐서 적으면 ln 2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ln 2분의 3이 두 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ln 2분의 3이다. 이렇게. 굳이 적자면 ln의 2분의 3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